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 자풀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느새 1급 여섯 번째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야기와 조립, 그리고 원리와 이해, 어느 정도 관계에 있다는 것 충분히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같이 보죠. 고할고도 배웠고요. 세조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자가 될까요? 물론 고가 알릴 고기라고 그래서 고기라는 음가도 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음가가 고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리과에 속하면서 봄이 옴을 알려주고서 떠나가는 철새, 즉 고니죠. 고니곡자입니다. 물론 고니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니다라고 알려주고서 쏩니다. 활로. 그래서 쏘아 잡는다는 뜻에서 관역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니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물론 사냥꾼들끼리겠죠. 그래서 활을 쏘아 맞춘다는 데서 관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곡을 찌르다 할 때 정곡은 바로 한 가운데, 한 정 가운데라는 뜻의 관역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곤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역이란 뜻도 있죠. 이런 경우가 한자에서 한자어, 즉 단어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포수나 사냥꾼들은요, 첫 번째 짐승이 있으면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을 향해서 동시에 활이나 어떤 총을 쏩니다. 그런 거에서 관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역곡 또는 고니곡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맞곤이라는 글자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해일 밑에 견줄빛자, 즉 무슨 얘기냐면 해처럼 하나여서 견줄 데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맞이다 해서 맞곤 또는 많다 또는 해 아래 견줄 것이 없을 만큼 작은 곤충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곤충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충 할 때 막곤자 쓰면서 벌레충자 합쳐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곤충이라는 단어 참 재미있게 만들어졌죠. 즉 해 밑에 견줄 것이 없다,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의 맞이라는 뜻도 있고, 또 햇빛이 비쳐도 비에 다른 거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작은 벌레, 곤충이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요, 정반대의 의미가 통용되는 경우라 하겠죠. 물론 맞이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도요, 맞곤자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물론 나무목이 붙은 것만 봐도요, 이것은 나무와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짐작했다면 여러분들 거의 천재적인 수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맞곤, 즉 무슨 이야기냐? 나무로 맞이처럼 자라라고 치는 데서 몽둥이 곤자가 됐고요. 나중에는 묶다라는 뜻의 묶을 곤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나무로 맞이, 즉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것을 따라하거나 잘하라는 의미에서 몽둥이로 친다 해서 이것을 몽둥이 곤. 우리 그래서 곤장 그러면 몽둥이 곤 지팡이장, 즉 무언가 지난날 죄인의 볼기를 치던 몽둥이를 곤장이라고 하죠. 그때 이런 글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1급 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 한자들이 참 재밌는 건요, 전부 다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하다라는 말도요, 클 굉자의 장할 장자입니다. 크고 굉장하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Great라고 하는 이 굉장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이런 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이 결국은 한자어입니다. 그 뜻을 곤장 그러면 별로 실감나게 와닿지 않다가 무언가 묶다, 몽둥이다, 때리다라는 뜻의 곤과 지팡이, 즉 어떠한 몽둥이라는 뜻의 장과 합쳐져서 곤장 그러면 묶어놓고 때릴 수 있던, 볼기를 칠 수 있었던 몽둥이가 곤장이로구나,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한자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은 곤룡포곤이라는 거예요. 즉 임금님이 입던 복식구조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입구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공평할 공자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물론 원자에서는, 숙자에서는 이걸 공평할 공으로 같이 쓰입니다. 즉 공평할 공이 이렇게 바뀌었고 오대이, 즉 무슨 이야기냐, 공적인 지위에서 가장 높은 천자의 의복, 즉 옷이라는 데서 이것은 곤룡포다 해서 곤룡포
곤자가 된 겁니다. 우리 곤룡포 그러면 임금이 입던 정복을 곤룡포라고 그러죠. 결국은 공적인 지위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것이 곤룡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적으로야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겠지만 공적인 거라는 건 신분에 맞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옷 아무리 좋다고 신하가 그거 흉내내서 입다간 반역이죠. 바로 죽습니다. 옛날 옷은요, 그랬거든요.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지금이야 돈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죠? 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옛날은 덕과 지위, 그거에 따라 옷이 달랐어요. 공적 지위에서 가장 좋았던 화려한 옷, 그것은 임금님 옷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음이 두 가지가 나죠. 같이 볼까요? 삼수 옆에 날일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날일이 아니고 아득할 명자를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이 아득하여 가지고서 무언가 깊이 빠진다 해서 이걸 빠질 골이라고 하고요. 또물 이름으로 쓰일 땐 골이라는 뜻의 음이 나는 게 아니고 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명나수 할때 멱인데 이물 이름 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이죠. 골몰하다 할 때는 빠질 골, 빠질 몰. 무언가 골몰한다는 것은 깊은 생각에 잠겨서 몰두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푹 빠지는 걸 골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 이름 멱, 물수 하면 멱수라고 그러죠. 이 멱수는 구런이 빠졌다는 어떤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나지수 그러죠. 명나수, 즉 멱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날 거라는 거 짐작이 되죠. 그렇죠. 천재는 금방 압니다. 왜냐고요? 음가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떠한 단어에 어떠한 음이 나느냐. 이거 시험에 안 나고는 못 배기죠. 시험이 날 만한 건꼭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골몰이라고 읽을 것인가, 멸골이라고 읽을 것인가, 멱골이라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물 이름일 때에만 멱이고, 그 다음에 빠질 골이라는 자가 있죠. 골몰하다, 이런 뜻입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손과 관계가 돼 있겠네요. 왜냐고요? 제방변이 붙어 있으니까 손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손을 함께 공짜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손을 마주 잡는다는 데서 두손 맞잡을 공짜입니다. 이게 맞잡을 공짜예요. 우리 공수 그러면 두 손을 마주하는 예로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왼손이 오른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갓집에 가서도 이렇게 예를 취하면 안 돼요. 상갓집은 정반대입니다. 왼손 위에 오른손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절할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자의 이해가 다릅니다. 오른손을 왼손으로 포개었다는 건 살아있을 때 오른손을 귀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요. 죽어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두손 맞잡을 공짜 의외로 쉽습니다. 함께 공짜가 무엇을 손을 마주 잡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마주 잡는다는 건 결국 옛날에 가장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모습의 예죠. 야,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품을공 밑에 가죽혁. 이것을 우리는 두려울공이라는 것에 마음심이 없어진 글자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품을공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가죽혁, 즉 품은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이게 바꿀혁 가죽혁이라고 그러니까요. 품은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굳게 지킨다는 데서 이걸 우리는 구들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 그러면 굳고 튼튼해서 확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걸 공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뜻을 공고히 하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그럴 때 구들공자 아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그런 단어 가끔 쓰잖아요. 뜻을 공고히 하여 이런 일을 했으니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들공자를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품을공 밑에 바꾸려. 품은 뜻이 바뀌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킨다 해서 구들공자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아무리 어려운 자도요. 분해해서 여러분이 배워보면 의외로 다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과실과 옆에 머리혈. 그쵸? 과실처럼 머리덩어리처럼, 뭐, 과실처럼 머리덩어리 같다는 데서 이것은 나달과 또는 알갱이과 또는 무덤과란 뜻이 있어요. 우리, 뭐, 과립 그런 말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둥글고 자질구레한 것을 과립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용각산은 과립이 아닙니다. 이거 거의 뭐 먼지 수준이란 얘기죠. 과립이라는 건 조금 더 자질구레할 정도로 나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저게 나달과자고요. 또 자기가 어떤 작품을 그려놓고 과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달처럼 그냥 어떤 한 덩어리로 하나 만들어 놨다는 뜻의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이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런 해서 과립 그러면 뭔가 나달 알갱이가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결국 한자는 하나의 음을 따고 하나의 뜻을 따면서 결합되는 형성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뜻하고요. 그 다음 외성곽이라는 자입니다. 외성이라는 건 성 밖에 어떻게 둘러쳐져 있는 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둘레곽자는 외성처럼 집의 둘레라는 데서 둘레곽 또는 클곽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윤곽 그러면 사물의 대강의 테두리나 모습을 얘기하기고요. 그 다음에 확청 그러면 세상의 혼란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걸 확청이라고 해요. 이때 이것은 클곽자라는 얘기죠. 크게 맑게 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숙청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안 좋은 일들이나 또는 과거를 숙청한다 또는 청산한다라는 뜻을 많이 쓰죠. 또 깡패들이나 어떤 안 좋은 그룹들을 숙청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딴 말로 확청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맑게 만드는 것을 확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글자도 크다라고 할 때는 확이요. 둘레라고 할 때는 곽입니다.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외성곽, 즉 이것도 재밌는 글자죠. 즉 나무로 만든 외성처럼 덮어씌우는 덮관이나 외관을 이야기합니다. 즉 관에서 속관이 있고 겉관이 있는데 이건 쓴 속관이 아닌 덮관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둘레를 싸고 있는 외성처럼 싸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덕관입니다. 외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관과 그러면 시체를 넣는 속관과 겉관, 즉 이걸 속널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겉널이라고 그래요. 속널과 겉널을 합쳐서 우리는 관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관을 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시체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속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통통 지면 위에 외널, 저 겉널, 즉 외곽 밖에 케이스 상자에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죠. 이것을 우리는 관곽이라고 합니다. 속널을 관, 그다음 외관을 우리는 외곽널을 겉널해서 이것은 곽이 됩니다. 관곽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풀과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풀초 밑에 급할곽. 이 급할곽자는 우리 토사광란을 일으킨다 할 때 곽자입니다. 급하게 어지럽게 몸이 뒤꼬이는 걸 광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위에 풀초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풀이면서 급하게 자라는 것, 즉 콩잎을 얘기해요. 콩잎은요, 의외로 이게 음양곽할 때처럼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풀잎은 의외로 비가 온 뒤에 잘 자랍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콩이었고 콩은 우리에게 귀한 음식의 하나의 형태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콩잎곽이라고 합니다. 곽전 그러면 콩밭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뭐는 원하고 무슨 밭에 뭐 있다 할 때 이 곽전은 콩밭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사실 보름 때가 되면 정월 보름이 되면 시골에서는요 콩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굽거나 날거를 깨물어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고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깨물어지거나 깨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귀발기술을 하고 나서 또는 그 전에 무엇을 하죠? 부름을 깨죠. 그 이유는 잡귀가 물러가란 뜻도 있고 이가 튼튼한 뭐 수많은 과학적 상식도 있고 그때쯤 필요하면 그 과일에 있는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등 별 과학적인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내면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나 믿음 때문에 그랬단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 썼었던 가장 가까운 건 콩이었습니다. 콩만큼 널리 있었던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그런 얘기하면 거의 뭐
나이 한 7, 80 드신 분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맘때쯤 되면 그랬었단 얘기죠. 보름 전에는요. 그 다음은 어떤 한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한자 나무목이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벼슬관, 물론 이렇게 대론관, 관자가 변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무로 만든 관으로서 속널의 뜻에서 관입니다. 즉 속널입니다. 이건. 그래서 관구 그러면 널, 관을 얘기해요. 관구, 우리가 그 시체를 넣는 관, 그것을 관구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구자는요, 관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체를 넣어놓고 관을 씌워놓고 관 위에 보자기에 누구누구 지 구 그런단 말이에요. 운구차 할 때 구는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은 결국은 관관이란 뜻이죠. 나무로 만든 관, 그것을 우리는 속관이라고 한다. 그것을 관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물댈 관자입니다. 관계시설을 정비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고요. 같이 보도록 하면 삼수변 옆에 황새 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을 황새가 볼 때처럼 볼 수 있도록 물을 없는 물이 빠진 곳에 물을 댄 데서 물댈 관자입니다. 또는 시설관이라고도 하고요. 물댄다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는 떨기나무를 뜻하는 관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관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관장하다. 즉 학문에서 직장까지 또는 대장에 약물을 넣어 변을 통하게 하는 일을 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댈관, 시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관장이라는 건 장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물이 흐르도록 위에서 아래로 음식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일이 관장이라는 얘기. 그런 거 보면요. 의외로 한자가 쉽게 만들어졌죠. 이 물댈관자는 시골에서 농로 옆에 있는 시냇물을 정비하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을 넣어놨다가 가뭄이 들 때 물을 보내는데 그것이 딱 막혔다고 보십시오. 변비나 뭐가 다릅니까? 관장을 해야 되겠죠. 관계시설은 그렇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개자는 물댈 개자, 그래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비빌 괄자입니다. 눈을 비빈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사실은 이 혀설이 입막을 괄자의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놓고 칼도죠. 즉 무슨 얘기냐. 입막은 것을 칼로 위협하니 비비다. 손을 비비면서 살려달라고요. 또 깎다, 파헤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입막은 걸 칼로 위협하면서 뭔가 파헤친다는 뜻도 있죠. 괄목상대, 즉 눈을 비비고서 관심을 기울여 결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괄목상대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느 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하죠. 어느 날 외국 갔다 돌아온 딸내미 보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고 얘기합니다. 왈, 딸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달라졌나 보면 뭔가 고치고 왔어요. 있는 집 자식들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괄목상대라는 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기다릴 만큼 상대방의 변화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크는 속도가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비빌 괄대처럼 입막을 괄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으로 입을 막는다.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입을 막듯이 싸다, 맸다라는 또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괄호라는 말 썼죠. 이걸 우리는 묶을 괄이라고 그러는데 괄호 그러면 이 호자는 활호자입니다. 괄호라는 건 활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싸듯이 묶어주는 거예요. 말이나 글 또는 수식을 한 대 묶거나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를 우리는 괄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괄호치기, 괄호가 한자였다는 거예요. 묶을 괄자의 활호, 활처럼 양쪽으로 묶어주는 걸 괄호라고 했다는 얘기죠. 의외로요. 한자 여러분 많이 쓰고 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는 건 배우지 않았고 아직 그것을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는 한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